네,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함께 오후장 현명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대표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은데 국내 증시 오후장에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지금 이제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뭐 중국 시장 뭐 그다음에 일본 시장 등또 대만 시장 등좀2% 넘게 지금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항셍 같은 경우 2% 넘게까지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기아가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선방을 좀 하고 있는데, 오후 시장까지 우리가 좀 계속해서 긴장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하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 뭐 유럽 시장,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 등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장 초반에 승부력이 나오면은 중후반에 가서는 긍정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장 초반에 뭐 상승세가 계속해서 7월 달 이어서 이어진 나가면은 중후반 쪽에서는 좀 약세가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시장에서는 우리가 길게 좀 봤을 때는 좀 승부력이 나왔을 때는 매수 기회를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2030년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로봇 관련주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 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계시는지요? 네, 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스마트포트라든가 인공지능에 관련된 뭐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지금 SP 시스템스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이 회사 같은 경우는 로봇 자동화를 제도 시스템을 좀 전문 업체로 좀 하고 있는 업체이고, 뭐 자체 개발한 고속 갠트리 로봇요, 리니어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뭐 공작기계 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기 전부터 이 로봇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TF들을 계속해서 격상을 하고 또 인재들을 또 고용을 좀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를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기사가 나왔죠. 삼성전자 쪽에서 2030년을 좀 기점으로 해서 무인 공장 도입을 하겠다. 일단은 뭐 인구 절벽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임금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좀 맞물린 그런 부분이어서 좀 무인 공장에 대한 부분이 좀 속도가 좀 붙을 것 같고,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뭐 현대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 뭐 그다음에 기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금 발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그런 산업에서 벗어나서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가 서비스용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의료용 로봇 등 다양한 이제 로봇 산업들이 지금 개화가 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뭐 주가의 좀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가 오늘 좀 높게 잡혔다가 주가 대비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단기적인 파동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우상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좀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가 밑으로는 우리가 대응을 좀 해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목표는 15,000원에서 15,500원 잡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로봇 자동화 관련주 SP 시스템즈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로봇 관련주는 협동 로봇부터 서비스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전방위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라라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전략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